자, K 콘텐츠 캐릭터가 있다. 캐리소프트 대원미디어 손오공 오로라입니다. K 콘텐츠 안에서도 캐릭터 관련 회사로 관심을 압축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사실 아니에요. 예, 캐릭터가 네.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캐릭터가 되게 어려워요. 예. 예를 들어 삼성 출판사가 좋은데 삼성 출판사가 좋다고 사면은 네. 매매가 정말 어려워. 그냥 장기 투자하는 사람만 성공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게 다 시가총액이 작아요. 우리나라 만화라던가 이 캐릭터 산업에 이 그 지분은 되게 작아요. 월트 디즈니 같은 회사를 꿈꾼다고 다들 보고서에 써 있는데 월트 디즈니에 비하면 너무 초라할 만큼 작아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작기 때문에 흔들림이 너무 심해요. 근데 지금 이쪽으로 턴이 온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일단 영화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 이쪽이 먼저 갔잖아요. 지금 이미 시세가 분출됐어요. A스토리가 날라갔죠. A스토리 날라갔고 지리산 이제 곧 나오잖아요. 김은희 작가.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 이거 그 외주 제작사로 공중파에 다 납품해가지고 지금 많이 히트친 거. 그리고 지금 위즈윅 스튜디오도 이미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가 하반기에 들어온대요. 그것 때문에 또 날라갔어요. 이미 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안 가던 이제 이쪽이 가고 있어요. 삼성 출판사만 갔었고 캐리소프트는 계속 상장한 뒤에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오늘 뭐 중국 채널 나온다고 해서 그때 말씀드렸죠. 핑크퐁 뽀로로 졸업하면 캐리예요. 캐리 그 라인이에요. 나이대가 그래요. 캐리 그다음에 뭐 그 시크릿 주주 그쪽으로 가는 거 애들이. 네. 근데 이쪽이 움직이고 있고 대원 미디어도 또 오늘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도. 지금 이거는 사실 닌텐도가 많이 팔려서 동물의 숲 네. 선택적 뭐 그 불매 운동이라고 비아냥 받는 그렇죠. 그쪽인데 어쨌든 급등을 했고 네. 손오공이나 오로라도 이거 가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를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기서 관심을 갖고 오늘 공략할 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컨셉 자체가 오늘의 어떤 특징주를 뽑아내는 거라 그냥 오늘의 특징을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막 이 탑픽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K 컨텐츠 중에 요 캐릭터 예. 쪽은 다루기 정말 어려워요. 종목들이. 아. 네. 네. 그래서 지분을 많이 갖고 가기에는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오로라나 삼성출판사, 손오공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그냥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미 상한가 진입을 했고 대원미디어도 28% 급등이라. 네, 이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간 거를 특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공략적으로 생각해버리면 힌트가 또 틀려요. 이게. 근데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출도 30%나 늘었다고 해서 관심들이 네. 높은데 상승의 연속성이 있을까요? 아, 이미 뿜어내서 그 너무 뿜어내버려서 차라리 지금은 DNC 미디어가 날 것 같아요. DNC 미디어요? 예, 그냥 확 집어서 얘기해드리면. 어떤 회사예요? 예,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히트작을 냈고 카카오페이지와 협업해서 예, 그렇죠. 짝꿍이에요, 둘이. 카카오페이지의 만화에 들어가고 지금 뭐 DNC 미디어의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일본의 그 웹툰 사이트에서 1등을 했고 그 만화를 통해서 계속 이제 그 웹툰을 통해서 만화 또 영화화 이렇게 되면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요즘에 성공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뭐 뭐였죠? 이태원 클라스도 그랬고, 그리고 그 귀신 나오는 영화도 있어요. 아 귀신 나오는 드라마.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아, 그러니까 그거 다 스토리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지금 네.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대원 미디어는 이미 떴어요. 그 DNC 미디어가 3개월 쉬었기 때문에 쉬었고 지금 10개월 선을 깨지 않고 1년 2개월 동안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급등주는 10개월 선을 깨지 않아요. 지금 보면 계속 10개월 선 타고 가고 있죠. 10개월 선 깨기 전까지는 계속 10개월 선에서 하면 돼요. 지금 계속. DNC 미디어 지금 10개월 선에 딱 붙어 있거든요. 아주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종목은 투자하기 괜찮아요? 예, 지금 위치가 좋대. 이런 것만 이렇게 이동평균선하고 붙어서 이격이 없는 것만 투자해야 돼요. 제가 이게 시간이 없는데 예를 들어 자, NC소프트 보세요. NC소프트. NC소프트 104만 8천 원 갔을 때 목표 주가 보고서가 얼마짜리 나왔어요, 그때? 130만 원, 140만 원짜리. 아니, 근데 NC소프트 떨어지는 건 기술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기술적인 이유가 크다고 저는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저들의 실적. 아, 예. 뭐 그렇게 실적... 생각.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제가 차트리스트 뭐 그 맹신하는 건 아닌데 NC 소프트 정도 되는 초대형주는 있잖아요. 더구나 초대형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거죠. 정직해요. 모든 게 기술적인 차트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지금 떨어질 때가 돼서 뭐 떨어진다기보다는 오늘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예. 실망 매물들이. 나왔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반대로 꼭... 생각해요. 그 차트에 이미 이 대형주는 다 녹아 있어요. 예를 들어 9.11 테러가 일어날 것도 시장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차트가 폭락 차트였고 풋옵션이 엄청 늘어났고 나중에 얘기해봅시다. NC소프트도 이미 10개월 선이 깨졌어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슈가 나왔잖아요. 린지 네. 2M이 잘 매출이 안 나온다. 그 이미 차트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수급에서 다 빠져나간 상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거죠. 차트가 9.11 테러를 미리 알고 있었다. 네. 지금은 우리 차트가 뭘 얘기해줘요? 그럼 지금요? 큰 이벤트 있을까요? 지금은 굉장히 지루할 거라는 거를 예, 그렇죠. 지수면에서는 정말 지루할 것이라는 알겠습니다. 것을. 네, 알겠습니다.